예,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스승님은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학문이나 명예나 부등 현재 이루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쉬시지도 못하시면서 굳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자 하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저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 포부와 인생관 또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참 오늘 이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도원대학당 강의를 열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고 공개 법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뜻있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또두 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세 마디로 표현하면 참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때 동물 육신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벌써 50이 넘으니까 옛날 20대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은 나이 먹으면 늙어가요. 그리고 언젠가 자연으로 돌려줘야 돼. 네. 아무리 장사라도 자연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의 질량은 어때요? 내이 인생을 멋있게 살다가, 뜻있게 살다가, 보람있게 살다가 가게 되면 이 천상에 가서도 거룩한 영혼으로 남게 되고 또 혹시 다시 온다 해도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라도 이 천상 세계에 가서 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산신이 되어서 만인을 도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선관이 되어서 만인을 도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큰 영혼으로 성장해서 빛나는 후회 없는 행복한 이런 영혼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인생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동물처럼 살다가 먹고 잠자고 먹고 잠자고 돈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때 되면 이걸 버릴 건데 이걸 돌려줄 건데 그때 가서 내 영혼의 질량은 바닥이고 정말 동물 육신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훅 갔어요. 가서 내가 조상님이 물으면 너 뭐하고 왔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밥 먹고 잠자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 조상님께서 이제 너 뭐하다 왔냐 물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상담이나 해주고 이러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참 부족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답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상님이 저한테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저는 거룩한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홍익인간으로서 홍익이념을 펼치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을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갔더니 이제 하느님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너는 이생에 보냈더니 뭐 하고 왔느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느님이 물으면 저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홍익인간으로서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한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을 살다 왔으니 당신께서 어떠한 자리를 준들 안 준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럼 하느님이 보실 때, 아, 너는 잘 살다 왔구나.
그러면서 너는 진량이 매우 훌륭하니 그래 나라를 관장하는 신장이 되거라 하면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신장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 계룡산 산신이 되라 하면 제가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이렇게 큰 대장부의 그 뜻을 품고 살고 싶었어요. 저는 이 육신은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집착을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만에는 이 육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언젠가 돌려줄 때는 미련 없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에 집착하고 산다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뜻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내가 훗날에 이 세상에 할 일을 다 하고 갈 때 여한도 없고 집착도 없고 열반 세계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큰 이념을 세워서 이렇게 이타행을 하기 위해서 홍익 이념을 펼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제가 이제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념을 품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온 환경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고뇌 속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잠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주 가난 속에 제가 성장을 했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저 선생님은 아주 옥동자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나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한문 공부하고 참 도닦고 해가지고 오늘 저 자리에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가난했고 시골에서 정말 화전밭을 일구면서 아주 겨우겨우 가난이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옛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나무 껍질 있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드실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부모님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어릴 때 산에 올라가면 나무를 벗겨요, 껍질을. 그러니까 어떻게 벗기냐면 겉에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면 안에 속살이 나와요. 그럼 그 속살을 벗겨가지고 실제 먹어봤어요, 저는. 그러면 저만 먹었던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 많이 먹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껍질, 속살을 벗겨서 배고프니까 먹은 적도 많이 있고 칡뿌리도 많이 캐서 먹었고 그리고 감자로 끼니를 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서당회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 꽁보레밥 아시죠? 꽁보레밥에다가 그 감자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밥에다 넣고 익입니다. 이렇게 익이면 이게 감자밥이 돼요. 감자밥. 그러면 이게 양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럼 그걸 도시락을 싸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근데 서당에 그 안주인 집은 그래도 좀 생활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밥을 바꿔 먹자 그랬어요. 우리 이거 맛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너는 이 밥을 좀 먹으라고. 근데 어릴 때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정말 이 양식이 없어서 이 고구마 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일부러 저를 생각해서 상처 안 주려고 우리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이거 먹을 테니까 너는 이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고 정말 어릴 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노동판에 가서 그 노가다라 그러죠. 잡일도 많이 해봤고 정말 그 농사일도 벼 탈곡부터 모 심는 것부터 경운기 다루는 법부터 쟁기 다루는 법부터 그 쟁기 소로 밭 가는 거 말하는 겁니다. 논도 제가 잘 갈아요.
예, 제가 힌두 어릴 때 별로 없었는데 재주가 좀 있었나 봐요. 논을 갈면 어른들처럼 산뜻하게 갈았어요. 근데 저는 뭐든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갈면 논을 저렇게 잘 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소를 정말 잘 몰고 이 쟁기를 잘 다뤄야만 이게 논 고랑이 반듯하지 이게 앞불사하면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경운기를 따라다니면서 그 탈곡도 많이 해보고 등등의 이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을 많이 겪어본 이유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품팔러 다니고 남의 일을 하면서 조금씩 그 벌어가지고 그걸로 또 공부도 하고 이런 세월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18살 때는 제가 지리산에 토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토굴이 인적도 없고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도 아무도 몰라요. 늑대가 나타나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18살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18살 때부터 제가 이제 이 역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기를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8, 9살 때부터 천자문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 때까지 사서삼경을 제가 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18살 때부터는 지리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리학 공부도 하고 풍수 공부도 하고 등등의 이런 모든 이 운명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리산 속에서 제가 수련을 할 때 그 토굴에서 공부를 할 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잠깐 신비한 일이니까 제가 하나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그 토굴에서 공부하는데 정말 어느 날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장마가져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밖에 뭐 물 들어갈 물도 떨어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뭐 산에 있을 때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있죠. 그냥 땅 파놓고 싸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 비 오면 옷 다 젖어야 돼. 화장실 가려면.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일찍 이렇게 밥을 해서 먹고 저녁에 일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여울음 소리 나고 막 산돼지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이렇게 막 노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고 막 이를 말할 수 없는 동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촛불을 켜놓고 하는데 전기도 없고 거기는 촛불 켜놓고 하는데 막 동물 소리가 막 우드당탕 나고 막 여우울음 소리가 너무 처량하게 나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애기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여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시죠? 그게 아주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여우 울음소리가 너무 처량하게 막 들리는데 정말 집중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마음이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비가 많이 오는 데다 그 울음소리가 막 겹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산돼지란 놈이 문을 득득 긁는 겁니다. 와가지고. 근데 문이라고 해봤자 문살이 있고 종이 붙여놓은 문이에요. 확 뚫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이야. 근데 문 앞에 와서 득득 그 긁는 소리가 나요. 이거 문을 열 수도 없고 두려워서 문을 그 이렇게 그 잠가놓고 그냥 긴장을 하고 초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제가 잠깐 기도를 했어요. 지리산 산신님전 추고나옵나이다. 제가 너무너무 이 동물이 괴롭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이 동물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펴주십시오. 제가 진정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갈 수 있는 운명이라면 이 동물들을 다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끝날 무렵에
문 앞에 불이 확 비치는 겁니다. 그 밤중에. 근데 그 불빛이 마치 번개불 비치는 것처럼 아시죠? 번개불이 확 비치듯이 문으로 불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번개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웬 불빛이지 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그 이후로. 그리고서 아침에 나와 보니까 산돼지라는 놈이 문 앞에를 다 파놓고 이렇게 막 마당을 다 파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동물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쫓아주었을까요? 네, 산신령님이 쫓아주셨는데 실은 호랑이가 왔다 갔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호랑이가 왔다 갔는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청학동에 넘어와서 그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바로 호랑이가 왔다 간 것이다. 네가 공부하는 걸 방해하니까 호랑이가 와서 다 정리하고 간 것이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산신이 그 호랑이를 시켜서 정리를 해준 거죠. 근데 제 말씀은 1%도 보탬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 이야기 같죠? 근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잡동물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신께서 지켜주어서 제가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지금 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과거 역사를 걸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 제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지금 약 15년 동안 제가 장학회 회장직도 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 도원법회, 도원대학당을 설립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1%도 이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하느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조상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그 은혜를 내가 바르게 갚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갚는 방법은 홍익 이념을 내가 바르게 펼치는 게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것이며 조상님 은혜를 갚는 것이며 하느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걸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그 부라는 것은 내가 일생 동안 잠시 육신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뜻이 없는 영혼으로 어떤 살아있는 그 이념, 살아있는 영혼, 정말 참다운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이게 동물 육신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말은 먹고 잠자고 개념 없이 산다면 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 나만이는 정말 깨우친 인생을 살아야 되며 정말 이 세상에 온 보람을 진짜 느끼고 살아야 되며 내가 우리 후손들까지도 내가 이 이념을 심어주고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몸소 실천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따라올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만이 천상에 가서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이념을 품고 이렇게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 또한 저와 똑같은 이념과 목적과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물적 가치로 산다면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바른 생각, 바른 이념, 바른 깨달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오늘 공부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 또한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유튜브를 보는 가족도
이러한 깨달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